이번에 만화사에 다녀왔는데 만화사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에다가 만화사 치시면 여기 절 앞에 주차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요렇게 오브랑길로 산길로 올라가셔야 되겠죠. 요렇게 해서 아래쪽에 또 주차장이 있고 여기 큰 주차장이고 여기는 좀 작은 주차장입니다. 그리고 여기 쯤에 여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 걸어서 올라가면 여기쯤으로 아마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. 데크길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그 너덜길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. 그 만화사 앞에서 보는 게 가장 보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등산은 만화사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하고 임도를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갔습니다. 임도라서 뭐 편하게 걸을 수 있고요. 경사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이동통신사 송신탑이 보이는데 거기 넘어가면 이제 만화산 정상이 있고요. 그 송신탑 부근에서 이제 만화사 뒤편으로 보이는 곳도 조망이 가능합니다. 아침 일찍 가니까 그 물안개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. 왕복해서 한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만화산 그리고 만화사 너덜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음식점 뭐 카페 이렇게 하면 등산도 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좋은 코스라고 보여집니다. 저걸 보고 운해라고 하진 않겠지? 그래도 나름 뭐 멋있습니다. 물 한 개 정도 되겠네. 주차장에다가 네, 차를 주차를 하고 이왕 온 김에 만화산에
만화산 정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를 하시고 여기로 이제 걸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삼각 앞에 화이팅! 아, 여기가 나름 그 MTV로 약간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. 여기 한, 오, 제법 코스가 기네요.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산과 카페, 구독과 좋아요. 산로가 있는 모양이네. 여기 무슨 탑 같은 게 하나 있네요. 주차장도 있고. 휴대폰 SK 쪽이나 뭐. 오! 나름 뭐, 물안개인가? 네, 만화산에 정상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670m네, 그래도. 산과 카페. 구독과 좋아요. 아, 절로도 뭐, 길이 있나 보네, 요래. 요래. 여기까지, 여기 뭐, 강이나 호수가 있나 보다.